목자입니다. 저는 오늘 상주로 전지훈련을 갑니다. 상주에 키르기스탄 국가대표팀과 그리고 전국의 모든 실업팀들이 다 같이 모여서 합동훈련 캠프를 한다고 합니다. 레슬링 캠프 잘 다녀오겠습니다. 가시죠. 괴산휴게소, 괴산휴게소. 휴게소에 도착해서 네, 커피 한 잔을 하고 좀 쉬고 가겠습니다. 여기는 괴산 휴게소입니다. 이름 특이하죠? 괴산. 오우, 경치가 좋네. 꽈배기. 꽈배기도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아, 큰일 났다. 아, 설탕 다 흘렸습니다. 아, 큰일 났네. 아, 설탕 다 떨어졌습니다. 와이프 차인데 큰일 났네. 저는 이제 막 도착했습니다. 바로 운동 준비를 해서 오늘 몸을 간단히 푼다고 해서 운동을 하러 갑니다. 가시죠. 상주 시민 운동장에 도착했습니다. 날씨가 오늘 엄청 좋네요. 와, 진짜 넓다. 저는 이제 오늘 축구를 했는데 이겼습니다. 기분 좋다. 호호호호. Come on.
와 죽을 뻔했다 진짜. 와 마지막 체력 운동. 나 그 레슬링도 힘들었는데 와 레슬링 끝나고 체력 운동 진짜 힘드네. 와 죽겠다. 여기 빨갛지 지금. 오늘의 하루 끝. 안녕하세요. 인천동의 팀입니다. 고맙다. 야 솔직히 레슬링보다 이게 더 힘들었다 지금. 맞지? 아니 못생겼어. 오늘 엄청 빨간 거 같아. 어, 진짜 오늘 진짜 극 하드 트레이닝이었어. 멋져. 수고하셨습니다. 고명일 선수. 수고하셨습니다. 김창수. 오늘의 작업도 아, 빨리 골라요. 딥스 장애인. 딥스 장애인 김창수. 빨리 골라요. 잘 보겠습니다. 아. 카페 이제 티타임 왔습니다. 네, 송프로 선수. 아 송프로 선수가 아니라 송현식 선수. 고명민 선수. 정윤환 선수. 안녕하세요. 와. 한 척 하지만. 와, 역시 레슬링 선수 직업병. 이럴 때 한 번 더 했습니다.